국민의힘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분명한 것은 관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골프 스크린장과 또 사우나인가요? 사우나? 예, 그런 건 없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네, 의원님, 뭐 의원님 와보셨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절한 시점에서 좀 한남동 관저에 초치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저는요. 최근에 한 예를 들면 외빈들이 가끔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험불하냐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관 관저로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검소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우나도 있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절한 시점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초치해서 한번 관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서. 자, 실장님. 초대해서. 네, 실장님. 네. 실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 수준에 맞춰서 대통령실이 그 누가 됐든 보수에서 집권을 하든 진보에서 집권을 하든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저는 격에 맞는 대통령실 또 관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관저 지금 저기서 제가 나중에 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참고로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뭐 황제 수영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대통령 부부께서 경무에 시달리면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격에 맞는 시설들 저는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 활용되고 과하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 문재인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간에 지금 뇌물 수수 혐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 흑역사 대열에 끼었어야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그런데 검찰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인사들 그 당시에 민정수석 조국 인사수석 조현호 그다음 비서실장 임종석에게 직권 남용죄를 지금 묻고 있고요. 이상직에게는 배임죄를 묻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를 지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검찰의 과한 수사는 아닌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위 특혜 채용을 보면은요. 이 사위는 2018년 7월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월 전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장 중진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사위가 됐습니다. 서 씨가 타이스타제시라는 태국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갑자기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2018년 7월에서 20년 4월까지 월급 800만 원, 그다음 태국 거주비, 주거비 350만 원 해서 1,150만 원을 1년 9개월 동안 총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지금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딸 문다혜를 비롯한 이 사위 일가죠. 문다혜 딸 일가가 이전까지는 대통령에게 의존을 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의존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생계가 힘든 딸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 이상직 전 이사장이 서 씨를 특혜 취업을 시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된 만큼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느냐, 경제적 이득을 수수하지 않았느냐, 즉 문재인 전 대통령 주머니를 이상직 전 이사장이 채워줬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지금 이상직이나 아니면은 이 제가 좀 간단히 뒤에 호칭은 빼겠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이나 그다음 사위 과연 이게 올바르게 임명이 됐고 또 그 취업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진공 이사장 채용은 다 아시다시피
중진공 내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요.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보면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이 이상직 그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도저히 뭐 통과할 수가 뭘 당연히 없고요. 그 여기서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4개월 뒤에 이 이사장은 마치 보훈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의 사위 서씨를 새롭게 그 항공사를 새로 만들어서 취업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 대답은 박석호 전 대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이 이 대표에게 서 씨의 인적사항을 태국 사무실로 두면서 전화로 서 씨를 채용을 해라.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사장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의심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결국 딸 문다혜와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지금 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쭉 보면 지금 굉장히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짧게만 얘기를 하면 이 딸은 굉장히 집을 많이 사고 팔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결국은 그 경제적 지원 또 청와대 인사가 도왔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를 보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김정숙 여사께서 그 문다혜 씨에게 돈 5천만 원을 그 차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숨겨서 주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돈을 건네다가 준 것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 어머니로부터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은 어머니 아버지와는 결국은 경제적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묶일 수 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요. 뇌물죄로. 그런데도 딸은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또 불법 숙박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지금 대통령 강가 또다시 이렇게 흑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비서실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또다시 이런 흑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철저하게 더 옆에서 서포트를 하시고 해서 공정운영을 좀 안전을 개주시사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